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친 여정으로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고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에베소에 들러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전도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함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21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거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수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측 공간은 밤빌리아, 구브로,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마게도니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두아디라, 옥, 루디아의 집,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 베레아, 아덴, 아레오바고, 고린도, 디도 유수도의 집,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바나바, 요한, 실라, 디모데,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인들, 간수장, 야손,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아덴 사람들, 디오누시오, 다마리, 글라우디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보, 아가야 총독 갈리오,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보내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중에 죽을 만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깁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두 개의 전도팀을 꾸려 각각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바울이 지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결의를 받지 못했다면 당시 바울에 대한 여러 분위기상 바울 혼자 전도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루어 1차 전도여행 때의 첫 목적지였던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함께 파송받았던 실라와 한 팀을 이루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출발합니다.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마가가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잘 성장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지목하여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도착지는 1차 전도여행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여 외부에 어떤 사소한 말도 생기지 않도록 단속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에 전도했던 곳들을 재방문해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을 전달하며 교회가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늘어갔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더 많은 지역을 전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전도 계획에 앞서 성령님께서는 더 필요한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뜻이며 에게의 연안 항구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발칸반도의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헬라 제국이 시작된 곳인데 BC 148년에 로마와 합병되어 로마의 한 속주가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은 이렇게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드로아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4명이 된 바울 전도팀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마침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 전도합니다. 어느 날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이후로 그 여종의 주인 로마인에게 고발당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간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문제없이 석방됩니다.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 바울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곳에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 전도팀을 숨겨주었던 야손과 몇 형제들이 읍장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밖에 지내지 못하고 밤중에 도망 나와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먼저 아덴으로 떠납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누가는 그러한 아덴의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즉 아테네 광장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의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를 경험으로 삼아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그리스 최고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소중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왕제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아 함께 기거하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전도합니다. 그 즈음에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므로 바울 전도팀은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헌금으로 생업을 일단 접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독한 전도 방해와 박해로 인해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에 포문을 엽니다. 그때 디도 유수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 전도팀은 그리스의 아덴에 이어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은 그리스 고린도 지역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느끼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시며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전도팀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으며 바울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평생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줍니다. 바울 전도팀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나 이 고소권은 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갈리오의 판결이 선례가 되어 바울 전도팀은 그 이후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어떤 지역을 다니든지 로마와는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특별 서원한 일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때 바울은 일정 기간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 의식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후일을 약속하며 떠납니다. 이후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3년 정도를 사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